긍정적인 경험의 연장선. 이영상에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과거의 긍정적인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음악을 듣는 즐거움은 초콜릿을 먹거나 아침에 커피 향을 맡는 등의 다른 감각적 경험과 비슷하며 치숙함이 주는 안정감 속에서 우리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는 새로운 소리나 음악이라도 익숙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음악적 취향은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긍정적인 음악적 경험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노래는 성인이 된 후에도 쉽게 마음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 노래와 관련된 즐거운 기억과 감정을 다시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음악을 듣는 즐거움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초콜릿을 먹거나 아침에 커피 냄새를 맡을 때처럼 우리는 그 경험이 기분 좋고 안전하다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음악은 우리의 감각적 즐거움 중 하나로 과거의 긍정적인 경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쉽게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좋아하는 소리와 리듬, 음악적인 텍스처는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한번 좋아했던 음악은 우리에게 친숙해지며 새로운 음악이라도 과거에 들었던 음악과 유사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쉽게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친숙한 것에서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익숙한 과일을 보고 냄새를 맡으면서 그 맛이 좋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라즈베리를 좋아한다면 처음 보는 로건베리라도 라즈베리와 유사한 점을 발견하고 맛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는 새로운 경험에서도 우리가 익숙한 것에서 비롯된 신뢰감 덕분에 두려움을 덜 느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좋아했던 음악과 유사한 요소를 포함한 새로운 음악은 더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는 그 음악이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편안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주제는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은 과거의 긍정적인 경험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이는 우리가 감각적 경험에서 친숙함을 통해 편안함을 찾는 방식과 비슷하다입니다.